네, 매주 목요일 인천시 의원이 직접 동네 곳곳을 다니며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시간, 웰컴 투 우리 동네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정서진에서 전국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순학 인천시 의원이 전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인천 서구의 제12회 정서진 아르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서해의 장엄한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 대회는 매년 열리는 정서진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출발 전 부산 방지를 위해 준비운동이 한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응원단과 공연이 참가자들에게 에너지를 잔뜩 불어넣어 주었는데요. 가벼운 취미에서부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까지 설렘을 안고 출발선에 섭니다. 이번 대회는 하프코스 10km 그리고 5km로 구성돼 초보 러너부터 숙련된 러너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목표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다 같이 마라톤 같이 해서 기분이 좋고 1등해서 행복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작전동 재개발 조합에서요. 단체로 한 1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운동도 되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열심히 뛰고 왔습니다. 5km짜리 뛰고 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정서진의 자연을 만끽하며 겨울의 초입에서 특별한 경험까지 즐겼는데요.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메달과 기념품이 제공되었고 상위 입상자들에게는 푸짐한 경품이 수여됐습니다. 아, 날씨가 추워가지고 정말 걱정했는데 참가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꼭 오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같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서해의 자연을 품고 함께 달리며 건강과 즐거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오류동 정서진 마라톤 모두의 성취감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웰컴 투 우리 동네 인천시 의원 이순학입니다.